일본을 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모아 모아서 두 아저씨들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뉴스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일 빚어진 송편 같은 남자 김창규입니다. 아니 왜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웃습니까? 작가분이 써줬다고 해서 그대로 읽어도 되는 겁니까? 아 작가분이 아마 저를 보고 그렇게 예.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쥐었다 놓은 송편. 아니요 그냥 예. 한 보이는 그대로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읽었습니다. 뭐 저도 있어요. 예. 보름달처럼 환하고 인정. 네. 하지만 본인 자신이 없나 봐. 본인 자신이 아니, 없나 봐. 보름달은 아니지. 예. 예. 냉철한 판단력의 소유자 예. 박성호입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예. 세트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 대학로의 벙커원 저희 예. 회사 앞쪽에서 항상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뒤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라고 강조를 해요. 아니야. 이거 뭐 저 회사니까 이게 진실이잖아요. 예. 옷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큰 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은 티셔츠에서 예. 이렇게 재킷으로 바뀌니까 마치 그 진짜 일수꾼에서 예. 사채업자 직원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예. 뭔가 비슷한데 약간 느낌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와, 예, 그런 주제라고 합니다. 예, 예, 제작진이 되게 좋은 걸 주셨는데요. 예, 네. 이걸 좋은 걸이라고 표현해도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뭐 왠지 되게 낯익은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야, 낯익은 예. 정도가 아니고 아는 분이잖아. 아, 모를 리가 없잖아. 아, 모를 리가 없다니, 그건 좀, 예. 가슴에 그, 손을 놓고 얘기를 하세요. 알고 있잖아. 아,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니까 예, 김창규 기자님이 매우 잘 아시는 분이라고 예, 하죠. 아, 매우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마이 야카세라는 분이 그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아,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라비아 모델이 예. 한국에서 예. 지금 뭐 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활동을 하고 싶다. 제가 이런 거를 보기는 아니, 봤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은 예. 왜 화보집을 주는 거예요? 본인을 모셔와요. 모셔야지. 아, 화보집을 받은 것만 해도 예. 아, 물론 고맙긴 하죠. 예. 왜 벌써부터 덮고 그래요? 아니야. 아니 왜? 너무 아, 예. 점점 아. 조금 부끄럽네요. 부끄럽기는. 예, 부끄럽지. 예. 쌀이는 뭐. 진짜 오신 거예요? 예. 진짜 오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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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나오셨군요. 네. 아유, 저는 그냥 화보집으로 떼울 줄 알았더니 네. 실제로 나오시다니. 그러니까 사진집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깜짝 예. 놀랐어요. 예.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김창규 기자 일본말 되게 잘하잖아. 아, 진짜요? 예.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일본에 어떻게 갔다 알았어요? 어? 그 대학에서 전공은 일본어이긴 네. 했는데 좀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까먹었어요. 아, 네. 진짜요? 여기서 제가 네. 궁금한 것은 그 하카세 마이 씨의 한국어 실력이 좋은가? 김창규 기자의 일본어 실력이 좋은가? 아, 그 정도야. 에이, 그 정도야. 저도 아직 못 돼요. 네. 그럼 오늘은 네.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말도 하시다가 네. 일본말 하셔도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김창규 기자가 다시 또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 말씀 저희 말을 네. 다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말을 네, 잘하시는 것 같아서. 특히는 70% 괜찮아요. 아, 네. 그 정도면 뭐. 네, 천천히 말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야 뭐. 네. 뭐든지 맞춰드릴 수 있는.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라비아 아이돌 12번 대다 입니다. 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그라돌이었던 쿠보 모모에가 일본 아오모리 현의 하치노에시의 시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43명이 출마한 가운데 쿠보 모모에 씨는 세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하치노에시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라비아 아이돌이 당선된 게 일본에서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아이돌도 정치를 한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돌은 뭐 예. 시기인이나 다리 때는 아리마스 けど 예. 그라비아 아이돌을 고 잔도 야ってた 人가 그라비아 아이돌로서 활동してた 人가 났다는와 初めてだと思います. 그라비아 아이돌이 정치인이라니 참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러게요. 연예인이 예. 정치가가 된 적은 있는데 연예인은 있죠. 하긴 연예인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젊은 여성이 아니고 나이 많은 그렇죠. 남성 연예인들이 주로 정계에 가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좀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들도 외모에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정치인들 중에는 예. 비진가 오이. 미인이 많아요. 미인이 많아요? 네. 그래요? 난 못 봤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얼굴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들이 성형수술 다 했어요. 했는데 안 한 척합니다. 에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이렌 울리잖아. 네. 이상한 장비를 갖고 왔어. 네. 이상한 말 하면 사이렌 울린다니까. 저건 뭐예요 도대체? 아, 이 우리나라 얘기하지 말라고? 네. 예. 그럼 다시 그라비아 아이돌, 네. 그라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예. 아, 그라비아 책이나 예. 잡지 예. 가본 적이 있으세요? 원래 한국에는 없어요. 아 진짜요? 아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아 있어? 있기는 있는데 난 모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라비아 아이돌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죠. 아 근데 그라비아 아이돌이라는 분야가 없긴 하네요. 한국에서 그러면 되게 좀 어색해하긴 할 거예요. 대부분 그냥 기본적인 탤런트, 영화배우 예. 이런 그 연예인들이 사진집을 찍기는 하죠. 그런 게 또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라비아 아이돌이라는 특정한 문화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일본에서 그라비아 아이돌이 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라비아 아이돌이 나르니와 할 때 나れるん ですけれど 대체로 할 때から なるん ですけれど 売れるには グラビア ア이돌 の オーディションが たくさんあります. グラビア オーディション テフェが 많이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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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비아 필요 없겠네요. 오디션 대회가 오디션 같은 게 많이 있다. 네. 그럼 그냥 사무실에 가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네. 오디션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상을 타고 입상을 하는 게 그라비아 아이돌이 되는 길이겠네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나 보네요. 저도 유명한 잡지 그라비아 오디션에서 그랑프리. 그랑프리를 했어요. 네. 일반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면서도 흔히 물어볼 수 없는 얘기. 그라도를 하게 되면 수입을 얼마나 올리십니까? 돈을 얼마나 버는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本当に 売れてる方は 本当に たくさんもらえます. 이런나 例えば CF だったりとか いろんな イメージ キャラクター だったりとか っていうものになれるので やはり お金も いいですね. どのぐらい いいっていうことですか? 例えば 一つが 何百万ウォン 何百万円 何百万円 DVD も こう初めは やっぱり ギャラは 小さいです でも 売れていくと どんどん ギャラが 上がっていきます もう本当に 売れてると 1本の DVD で まあ 100万円 근데 5万円 の人もいます でも 거기도 천차만별이군요.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연예인이나 영화배우분들이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죠. 아주 그 잘 받는 사람은 몇억 원씩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거의 그냥 뭐 일당 받고 똑같군요. 네. 그라비아 아이돌은 보통 촬영회라는 거를 촬영회. 네. 사체회. 그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거겠죠. 한 스타지오에 この 水着とか服を着て ファンを呼ぶんです. 水着とか? はい、で、ファンが水着の写真をこうやって撮ります. お、같이 찍기도 하나요? それもできます. それもできます. 그것도 가능합니다라고. 그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それもあります. 1部, 2부, 3부, 4부 って 1日に 5回 ぐらい やるんですけれど 2回 来てる人が 一緒に撮れたりとか 3回 撮れてる人が 3回 来た人が一緒に写真ツーショット撮れたりとか私は特別なケースで撮影会が終わった後にペンドリラン勝ちするマシマシマシよ술 많이 하십니까? 네, 좋아해요. 그 우리나라 술 중에 어떤 술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인기 있는 과일 소주 좋아해요. 과일 소주. 네. 그리고 막걸리도 좋아해요. 막걸리. 네, 일본에서 맛있죠? 막걸리하고 맥주를 같이 마셔요. 막걸리하고 맥주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무섭다. 이미지에 관계된 건가? 좀 그러니까 그
DVD 촬영이나 이 사진집 촬영 말고 그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 어떤 종이로 된 사진집 판매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 예. 최근에 紙媒体가 売れなくなってきてる ネット世界、ネットの時代なので本とかが売れなくなって雑誌も売れていないのであのグラビア雑誌もなくなってるんですね。で有名だったグラビア雑誌が今ネットのグラビアに変わったりっていうことが、はい、あります。참고로 저는 여기 나오는 자막을 보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 이건 전 들으면 좀 슬픈데 뭐 그라비아 모델 잡지가 말이 안 나와서 슬픈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종이 잡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이게 다 넷으로 바뀌니까 종이 잡지가 줄어들면서 그 넷 그라비아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진출하고 온라인 잡지가 늘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이거는 뭐 슬프다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 종이 맛이 또 다른데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보는 그 종이로 뭘 하시길래 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를 또 말도 안 돼. 마이스케이스가 좀 멀다 원래 이렇게 때렸거든요. 간단하게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디서든 비밀로 네. 네.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뭐 굳이 제가 그런 그라비아 모델 사진집을 사 모았다는 건 아니지만 아, 뭐 그런 걸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뭐 지난번에 갔더니 쫙 꽂혀 있던데 무슨 말도 안 돼 또 성우야 왜 하지 마세요 남자 사진집 아니 진짜 저는 김창규 기자의 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책꽂이가 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꽂혀 있습니다. 뭘 엄청나게 꽂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작진은 나중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정말 있는지 네. 확인을 요합니다. 미리 싹 쳐놓겠지 와. 예. 이렇게 들고 이 안에 만약에 하카세마 아이 씨 사진을 들고 있으면 만약에 제가 팬이고 만약에 하카세마 아이 씨를 여자친구같이 생각한다면 자기만의 그거라는 느낌이 좀 없어서 저는 종이 잡지가 그래도 좋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김창규 기자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예, 오늘 이렇게 하카세 마이 씨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일본의 그라비아 아이돌 문화,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네. 마이 씨께서 앞으로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 예. 부탁해요. 아, 저는 제작진이 너무 네, 가난해서 부탁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굳이 일본 사회에서 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예. 예,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은 뭐, 무슨 마음을 먹는 거야 도대체? 아니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네. 않을까요? 저희 그냥 둘이 앉아 있는 것보다 네.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네. 한다고 해도 안 볼 텐데 저희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고 싶어요. 네. 네. 본인도 이렇게 강력하게 원한다는데 그 오늘은 그 하카세마이 씨가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예. 그 오늘의 나는 일수다 오늘 일수다 한마디는 마이 씨께서 해주시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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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비아 아이돌은 뭐든지 될 수 있다. 아 좋군요. 네. 그렇네요. 네. 아니 뭐 똑같은 사람이고 네.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미 뭐든지 되고 있죠. 예, 그럼요. 예. 네. 김창규 기자도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네. 이건 무슨 경우가요? 또 뭐. 남성그라비아. 자, 이제 촬영 모두 마치고 오늘의 나는 일석 코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